안녕하세요.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베트남 국민들에게 긴급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중고 구급차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와서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구급차 8대를 지원해 주셨고 애터미 주식회사에서는 수리비 및 운송비를 후원해 주셔서 오늘 베트남 한국대사 웬부뚱 대사님에게 전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는 전현직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개발도상국에 장비 및 정보교류 사업을 목적으로 소방청에서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소방 분야 해외 지원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장비 지원을 발판으로 지원 국가의 소방 환경과 문화를 혁신하는 국제 소방 안전 교육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교육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저희 협회는 2019년에 설립 이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16개 국가에 소방용 펌프차, 구급차 등 64대를 지원하고 현지의 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원하는 지원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방안전문화와 혜택을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세계 경제지표 10위 나라로서 소방관서에서 용도 폐기된 소방차량과 개인 장비 등의 재활용품 물자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순수한 역할을 비영리 단체의 주도로 많은 국가에 지원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소방가족 여러분들과 기업체들의 조그만 관심과 정성을 모아서 해외 개발 도상 국가의 소방 안전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Đây là một dự án nhân đạo. Nó thể hiện sự quan tâm của nhân dân Hàn Quốc thông qua các hiệp hội, nhất là hiệp hội phòng cháy chữa cháy và hiệp hội phát triển dân số của Hàn Quốc giúp nhân dân Việt Nam chống dịch. Đây là một cái sự kiện có ý nghĩa nhân đạo, nhưng đồng thời nó cũng đóng góp rất nhiều vào cái việc phát huy sự hiểu biết, sự quan tâm lẫn nhau từ nhân dân Quốc và nhân dân Việt Nam để đóng góp vào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Thế như tôi đã nói ở trên, đây là một cái dự án mà với cái kết quả cũng như là ý nghĩa là góp phần vào sự tăng cường hiểu biết giữa nhân dân hai nước và nó đã trở thành một cái sự
nền tảng để từ đó quan hệ giữa nhà nước và các doanh nghiệp cùng phát triển.